자, 우선은 선제골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. 아, 정말 깔끔한 마무리 보여줬습니다. 진짜 정말 침착함을 보여줬어요. 네. 사실은 저기서 살짝만 잘못 맞았어도 위로 뜰 수 있거나 빗나갈 수 있는 장면이었거든요. 네. 그리고 세 번째 득점. 자, 이한빈의 리턴 패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. 이한빈 선수 진짜 안 할 수가 없고 여기서도 구석으로 그냥 찔러 넣었는데 정말 판단이 너무 좋았습니다. 네, 김정훈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. 김정훈 선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경기 굉장히 멋진 승리를 가져갔는데 승리 소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. 연승하자고 준비해가지고 잘 준비했는데 어려운 원정 경기에서 승리가 됐습니다. 네,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원정에서의 승리고 또 팀의 첫 연승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, 자, 팀 분위기가 현재는 좀 어떻습니까? 팀 분위기는 매주 다음 경기 착실히 준비해서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. 자, 그리고 세레머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첫 골은 찰칵 셀레브레이션, 그리고 세 번째 골은 또 슬라이딩 셀레브레이션을 너무 멋있게 보여주셨는데, 자, 어떻게 준비가 된 거였을까요? 아, 저는 셀레브레이션을 다섯 가지씩 준비하고 다섯 골까지 나올 것을 준비해가지고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, 좋은 경기력만큼이나 멋진 인터뷰까지. 자, 마지막으로 또 평택 신티즌 팬 여러분들이 정말 많습니다. 팬 여러분들께 사랑의 메시지 전해주면서 인터뷰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저희 평택 신티즌에 사랑해주신 많은 여러분들이 승리를 기다렸을 때 정원 경기에서 이번 경기까지 연승해가지고 선물을 드리면 되고 3연승 할 수 있도록 네, 앞으로도 좋은 경기력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인터뷰 감사합니다. 네, 평택 시티즌의 김